안녕하세요. 대니얼의 테크 실험실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소니의 2018년도 프로그 시리즈인 소니 엑스페리아 XZ 시리즈입니다. 이 모델은 XZ가 아니라 XZ-C, 즉 XZ 컴팩트라고 불리는 모델이고요. XZ에서 몇 가지 기능, 다이나믹 바이브레이션이라든가 QI 충전 등 기능이 빠지고 액정이 5.7인치에서 5인치로 줄어든 컴팩트 모델입니다. 하지만 스냅드래곤 845라든가 그다음에 시스템 메모리 4기가, 그다음에 HDR 디스플레이 등 기본적으로 중요한 스펙은 그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카메라 기능이라든가 지문인식 센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서 사용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테스트는요. 최근 들어 이제 모바일 게임이 대세죠. 특히 PC방을 점령한 배틀그라운드가 모바일 버전으로 출시되면서 그 인기몰이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따라서 최근 플래그십 스마트폰도 배틀그라운드가 잘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가 기준이 되는데요.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 설정은 지금 HDR 고화질로 되어 있고요. FPS 설정도 높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보면은 배틀그라운드 게임 자체에서 그래픽 품질을 높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틀그라운드를 최적화된 환경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죠. 소니 엑스페라 XZ2C 모델을 가지고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래픽도 중요하지만 사운드가 정말 중요하죠. 상대방의 발자국 소리가 특히 중요한데요. 이 제품은 스피커가 양쪽 전면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가 노출되어 있어서요. 모바일 게임을 주로 할때 양손 그립을 하게 되죠. 양손 그립을 했을 때 스피커를 가리지 않아서 사운드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운드도 되게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그래픽 설정도 괜찮습니다. 조작감도 괜찮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작감, 타격감 모두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즐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소니 엑스페리아 XZ2C 컴팩트 모델을 가지고 모바일 버전의 배틀그라운드를 플레이하는 거 보셨습니다. 18대 9 화면비에 쾌적한 디스플레이 환경, 그 다음에 스냅드래곤 845 프로세서를 통해서 끊김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하드웨어 스펙까지 다 보셨는데요. 이 스마트폰은 몇 가지 일부 옵션 기능을 빠진 상태에서 가격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데 좀더 콤팩트한 사이즈의 스마트폰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니얼의 테크 실험실이었고요. 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